안녕하세요,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파련 캠핑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출발할 거예요. 가서 만나요. 안녕. 여기 파련 캠프 도착했습니다. 텐트? 이제 여기는 위쪽으로 올라가야지 조금 좋아. 차 진짜 멋있다. 응? 산에서. 여기도 좋은 자리 있는 것 같다. 여기 화장실이야? 여기가 화장실이래. 이쪽에서 할 거면 화장실에서 전기 뽑아오면 되는데. 전기장은 좀. 근데 여기 좀 외지긴 하다.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외졌어, 외졌어. 여기? 응. 하지 마. 여기 외졌다고? 무서워? 겁쟁이 저 여사. 아, 내려가서 한번 볼까, 사이트 잠깐? 사이트 돌아보다가 위에 나무 있는 쪽은 지금 캠핑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기 파쇄석 있는 쪽에다가 한번 피칭을 해볼 거예요. 새로 질렀어요. 얼반사이드에서 나오는 프로텍트 3 차박 도킹 텐트를 한번 피칭해 보려고 합니다. 와, 엄청. 이거 풀어주고 여기 나왔다. 힐테랑 그리고 팩. 근데 봉투가 너무 약간 방수 봉투인가? 풀 때는 3개 들어있어요. 3명씩을 두고 팩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두껍고 조금 기네요. 다른 팩들보다 25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끝기가 차 트렁크랑 도킹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돼. 그래야지 차랑 도킹할 수가 있어. 이렇게 사각형으로 핀 상태에서 팩을 먼저 박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 있는데 보면 이렇게 팩을 박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팩을 박아줄 거예요. 최여사님, 잘하시네요. 응. 응? 잘하겠어요. 근데 내가 가이드 없어도 엄마 되게 잘한다. 여긴가? 한참 들어가지. 봐줄게, 이건 힘들어. 이 부분 넣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엄마 먼저 뽑아 보기. 이제 이거 도킹만 하면 되거든? 아, 아니 그런 거야? 근데 일단 이거 텐션 잡아야 돼가지고. 자, 이거를 이렇게 텐션을 줘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턱 쓰게 얘가 약간 찌그러졌잖아. 거기다 묶어오는 거야?
야, 이렇게, 이렇게. 아하, 알았어. 하나 걸고 여기 문 쪽에다가 이렇게 걸고 앞까지 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었어요. 근데 이거 바닥 빵꾸 나면은 어떡하지? 아니 그 바닥에 깔 거 없어? 아니 그 매트를 깔 거 없긴 한데 됐어? 어 됐어. 어. 우리 아, 힘들어.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제 두 번째 차박 텐트입니다. 여기 지금 지퍼가 하나밖에 없어요. 비 오는 날, 쌀국수 먹으니까. 여기 봐봐, 엄마. 아, 이 집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구나. 어, 여기를 차를 통해서 이렇게 간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아, 시원해. 한무지. 여기는. 최여사님이 뻗으셨어요. 강판에 간 식감을 살린 감자전 믹스가 들어있어요. 이거 계속 물을 부어도 계속 뻑뻑해지는데? 지금 너무 많이 넣었나? 신기하다 이거.
뒤에 봐봐. 어떻게 됐어? 구워졌는데? 오늘은 지평생 막걸리와 함께 합니다. 감자전이랑 한번 먹어보자. 감자전 쫄깃쫄깃할 것 같은데? 맛있는데? 도킹을 지금 뗀 상황이고, 이 부분에 텐트 문이 있어서 또 그걸 지퍼를 잠그면 그냥 일반 텐트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혼자 캠핑해도 되겠네, 엄마?